소백이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고맙다고 하고 싶어요. 어떤 게? 뭐 지금의 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지난 8년의 시간에 고마움을 어떻게 한두 마디의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지만 소백인 마치 그 마음을 다 안다는 듯 김성환 반장의 품을 파고든다. 함께였던 지난 시간, 나 역시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닐까? 다 까먹을 정도로 가서 행복해라. 하나도 기억 안 날 만큼 그동안 진짜 고생했다. 수고했다. 멋진 말이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을 함께했던 둘. 이젠 소백이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평범한 반려견으로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뿐인데. 그렇게 아쉬운 밤이 지나고 어느덧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다. 인명구조견이 아닌 반려견으로의 새 출발을 앞둔 오늘. 소백이를 찾아온 이분은? 소백이 입양하시는 분이세요? 예, 맞습니다. 근데 함께 온 반려견들도 인명구조견 조끼를 입고 있다. 소백이는 지금 세빈이나 승리랑 같은 동기고요. 특히 세빈이랑은 같은 한 팀에서 구조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하, 알고 보니 과거 소백이와 함께 인명구조견으로 활동하며 전우회를 나눴던 동기들이고, 오래전부터 소백이를 봐온 현주 씨가 평생 가족이 돼주기로 한 건데,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우십니다. 오랜만에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전히 제 눈에는 청춘 같은데요? 변함없고 그냥 눈빛도 좋고 이렇게 어떤 활력이나 이런 것들도 최고죠. 멋스터 봐오셨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현주 씨 눈에는 여전히 멋지고 늠름한 소백이. 친구들과 함께 지내게 돼서 너무 잘 됐다. 그럼 지금부터 119 구조견 소백의 명예로운 은퇴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야. 그리고 뒤이어 소백이의 은퇴식이 시작됐다. 6년 7개월 동안 구조견으로서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이제는 반려견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는 순간입니다. 이젠 그 무거운 옷을 벗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가족의 곁에서 평범한 반려견으로서 삶을 살게 됐는데, 아쉬운 작별 인사와 제2의 견생을 응원하는 많은 이들의 배웅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녀석. 그로부터 며칠 뒤 넓은 마당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노는 소백이를 보며 남은 여생은 그저 편안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아이고, 뭐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네. 제작진한테 들었는데 소백이가 이제 은퇴 후에 좋은 곳에 입양을 가서 친구들과 행복하게 사는 일만 남았는데 입양 후 며칠 뒤부터 컨디션이 좀 급격하게 안 좋아졌대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다발성 림프종 5기 판정을 받고 그 지난 1월 25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그래요. 이제 정말 편안하게 의무나 훈련 없이 자기 의지대로 뛰놀아도 되는 상황이라 내심 안도했었는데 평생 우리한테 그런 도움만 주고 자신의 시간 한번 못 갖고 떠났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미안하네요, 진짜. 지난 1월 급격히 악화된 컨디션으로 병원을 찾았던 소백이는 다발성 림프종 5기 판정을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수많은 사고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용감했으며 소백, 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하는 막중한 임무를 위해 단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었던 소백이. 소백이의 지난 8년은 용기와 희생, 헌신으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자신의 열정과 젊음을 사람을 구하는 데 바친 소백이의 희생과 노력이 우리 기억 속에 오래오래 기억되길, 하늘에서 부디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음껏 좀 뛰놀고 가족들의 사랑만 받으면서 편안하게 지내겠구나 했는데 참 그 시간이 너무 짧았던 것 너무 짧았죠. 네. 진짜. 네. 사실 림프종은 개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종양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종양에 비해 뚜렷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보호자들이 늦게 알아채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다른 장기로 빠르게 전이돼서 완치도 어렵고 항암치료에 대한 예후도 좋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소백이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장기로 암세포가 퍼진 상태여서 더 상황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뭐 비단 소백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익명 구조견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또 자신의 젊음을 바치잖아요. 이 친구들의 노력과 희생이 뭐 고마움 내지 안타까움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많은 배려와 관심 또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